맞아, 여자가 전부는 아니야. 포기하면 편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나을 노래 잘 부르시나 봐요. 아, 예, 제가 예전에 노래를 불렀어 가지고요. 왜 이렇게 비슷하지, 그 누구랑? 그 누구가 접니다. 그 누구가 네, 본인이라고요? 어떻게 아세요? 형진님, 형진님, 왜 마방을 가셨습니까? 아, 재미없어. 저요. 아, 소리를 재밌으셨네. 끌게요. 예, 소리를 끄는 게 맞습니다. 예. 그분이 누구예요? 그 노래하는 그분 있잖아요. 아, 코트요? 방이, 근데 그 주제가 목소리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방장님이 이제 부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있나요? 아, 저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아, 이거 찐이네. 아, 씨발. 안왜 욕을 들리세요? 하세요? 아, 죄송해요. 저안 받고 싶어서요. 예? 아. 아니, 왜 욕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방장님. 틱틱이 좀 있으신 건가요? 예, 제가 찐이면 어쩔 겁니까? 예, 공격적으로 말씀하시길래, 예. 아, 인천님께 한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저한테 찐이라고 했잖아요. 찐빵 같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아, 저러지. 아, 왔어요. 예. 방금 혹시 제 목소리는 어떤가요? 아, 나얼님께 감사합니다. 여쭤보는 게 어떨까요? 아, 제가 또 이렇게 그 토크 온게또 배명진 교수거든요. 소리 전문가기 때문에. 저분보단 제가 아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냥 목소리를 약간 허스키하게 바람소리 좀더 많이 넣어서 좋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선생님의 그 관자놀이에 난 여드름이 예, 그것을 좀 망친 것 같네요. 아, 여드름이 많았구나. 예. 안녕하세요. 제가 그래도 인천님보단 좋은 것 같아가지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별 타격 생각하시겠지만 이걸 어떻게 단 들어오지? 하나도, 단 하나도 안녕하십니까? 저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 별 타격은 없습니다. 네. 인천님 목소리는 너무 별로여가지고. 님 할아버지 같은데요, 아까. 저 선생님이 같은. 말씀하시는 게 약간 그거예요. 약간 말씀하실 때, 아, 저는 인천 나을님이 좀 하신 것 같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러니까 목소리가 좋아 보이려고 하는 어떤 그 부자연스러운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목소리가 좋으면 저처럼 명확한 발음으로, 명확한 발성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야죠. 이거는 사실 안녕하십니까? 타고나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자기적으로 노력을 하셔도 되긴 힘드실 거예요. 저는 원래 이렇게 내면 좋아요. 근데 안 내는 거예요. 목소리가 좋은 평상시처럼 말할 때 목소리가 좋아야죠. 평상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가요? 졸리세요, 혹시? 어떤가요? 라고 했을 때 약간 연기 톤이 너무 돋보였어요. 그 약간 좀 EBS 성장 드라마 같은 느낌? 예. 약간 발연기 하는 것 같았습니다. 패드립은 하지 마시죠. 예. 형제님, 형제님이라는 분이 뭐 패드립 하나요? 아, 전 저분 소리 꺼놔가지고. 저분이 갑자기 패드립을 쳐가지고. 아, 저분 원래 나음 당하신 분이라서. 예, 지금 콘돔 바이럴 하시거든요. 저분이. 예. 굉장히 또 본인 스스로가 예 원치 저도 않는 생명이 버림받으면 저렇게 된다라는 것을 그거 한번 써보고 싶네요. 휴지로 들어가야 스스로 되는데. 보여주고 있네요. 예. 완전 그 셀프 서비스 저는 하네. 저런 분들이 참 죽었으면 좋겠어요. 비안 예. 그만 그만 죽으면 안 그만. 되죠. 네, 이거는 이태원 최근에 사건도 있었고. 잠깐만, 그건 잠깐만, 너무 한 뭐라고? 거. 나 방금 켰는데 저 사람 뭐라 그랬어요? 저 이건 이태원 아니지. 얘기를 갑자기 너무 선 여러분 넘지 맙시다. 그 이태원 얘기하지 방장님, 네네 아 이럴 누구 때는 좀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너무 누구세요? 네 반사회적인 사람이 들어왔는데 오빠가 지금 누구였죠? 못 보는 게 아니라 못 들었겠죠. 형제님, 형제님 형제예요. 저분입니다. 저분 조금 위험하거든요. 제가 봤는데 사랑해.
불건전한 사람. 네, 건전지가 없으세요. 제가 보니까. 아. 너무 심했네. 예. 네. 그니까, 그건 아니지. 저 나라에서 지정, 그,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비하하거나 이러면은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정해놔야 돼요. 예. 일단은. 비아냥거리고, 저러가지고 이제 뭐, 예. 다른 주제로 일단은 넘어가는 걸로. 그래요. 예. 예. 이 시간에 다들 뭐 하시나요? 저는 그 제 목소리 좀 뽐내러 왔어요. 여성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와우. 자신감이. 네네.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많은 생각이에요. 평소에 좋다고 주변 분들께 많이 듣나 봐요. 아, 여기서 꽤 많이 들었어요. 여성분들한테. 약간 그 우영우에 나오는 그 목소리 따라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저요? 아니요. 선생님. 근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 방에 목소리 좋으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인천님도 아니세요, 솔직히 말하면. 인천님 어떻게 하면? 그냥 평범하세요, 목소리 자체가. 저는 그냥 어쩌면 평범 이하? 그냥 들어온 거라서. 그러면 저분이랑 저랑 누가 더 괜찮은지 여러분들이 좀 솔직하게 그냥 들리는 그대로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왜냐면 저렇게 객관성이 떨어진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목소리가 좋다고 자꾸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와. 그러면 어디 가서 결례를 저지르죠. 뭐 편의점에서 물건 같은 거 살 때도 여자 알바생 있으니까 목소리 좀 깔아가지고 네, 이걸로 계산해주세요. 이 지랄 했다가 편의점에서 나갔는데 여자 알바 입장에서는 뭐야 저 병신 같은 쓰레기 새끼는 얼굴 족갈 생겨가지고 목소리 병신인데 왜 저러지? 미친 새끼를 다 보겠네. 이러면서 남염을 부추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분들은 객관성이 생겨야 스스로가 포기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애초에 좀 저는 선생님 좀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니 스스로가 너무 객관성을 잃어버리면 이게 약간 좀 리플리 증후군처럼 자꾸 본인이 되고 싶은 그런 사람처럼 자기가 된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네, 예전에 그런 그 여초 사이트에 그런 글이 있었어요. 그 무슨 내가 상상으로 계속 아이유를 닮았다고 내가 자꾸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주변에서도 너 아이유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게 끌어당기는 법칙 아닌가요? 상상 성형을 한 그 글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좀 약간 소름이 돋거든요. 그 모습이 우리 선생님님에게 좀 보이네요. 그런 게 끌어당김의 법칙이죠. 그런 거를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면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죠. 뼈대와 구조가 다른데 어떻게 자기가 상상만으로 아이유 닮았다고 자꾸 스스로 그렇게 자기 암시했다고 얼굴이 아이유로 바뀝니까? 네, 선생님님 얼굴은 좀 생기셨나요? 아, 저 얼굴이요? 얼굴을 떠나서 일단 목소리만으로 이제 하는 방이니까 말씀 좀 드리자면 네, 그쵸, 목소리만 해야죠. 네. 네. 정중 당당하게. 네네네. 얼굴로 하면 제가 바로 이기니까. 그러면 아니 얼굴은 그냥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저 대사를 하나만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께 좀 투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좋습니다. 예. 네. 어떤 게 좋을까요? 말이 가볍게 읊조릴 수 있는 그런 명대사가 좋을 것 같은데요. 와, 저는 자신 있습니다. 아무거나. 영어를 알아. I don't know who you are. I don't know what you want. 아, 되게 누가 한 거예요, 그럼? 아, 제가 한 말이에요. 아, 저는 저런 격 떨어지는 것보다는 그 이영기 시인님의 낙화라는 시를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너무 긴데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약간 이병헌이 떠오르지 않았나요? 인위적이신 것 같은데? 너무 아니죠. 까신 것 같은데? 아니죠. 예. 이런 걸 읽을 때는 굉장히 좀 차분하게 또 읽어줘야 되거든요. 저도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죠.
아, 그러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똑같이? 아, 해볼까요? 네. 아,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 에이, 그게 아니죠. 에이. 아, 그래도 끝까지 들어봅시다. 약간, 좀. 이거 아닌가요? 이, 그 느낌이 어떠냐면은 학교에서 이렇게 좀 많이 따돌림 당해서 제 그 머리에 지우개 똥 같은 게 이렇게 많이 붙어있는 친구가 혼자서 이렇게 거울 보고 자기 암시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서 굉장히 좀 아. 안타까움을 자아냈어요. 예. 연민이 느껴지는데. 패딩 등 부분 많이 찢어지신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얘 좀 약간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아,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빨리.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예측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건 제가 진 걸로 오죠. 예. 끝까지 해야지. 이거는 근데 이게 제가 예. 못할 것 같아요. 예. 본인은 이런 가식적인 게 별로 안 좋아. 본인의 목소리 좋은 게 아니니까 착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기를 잘하시네요. 아, 연기가 아니죠. 그냥 저는 읽은 것 뿐입니다. 네. 어, 잘하시네. 네. 좀 차이를 아셨으니까 지금이라도 난... 다행이네요. 도만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아, 찐따 같아요. 네. 좀 많이 찐따. 분분한 낙... 약간 견제하시는 것 같은데요. 해보세요, 계속. 분분한 낙화. 저는 저분이 저렇게 읽는 걸 들으니까 좀 약간 물사대기 좀 때리고 싶네요. 예, 바가지에 진짜 정말 얼음장 같은 차가운 물을 담아서 물사대기 그냥 시원하게 때리고 싶네요. 정신 차리라고? 네네네. 어우,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저러는 거 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예. 견제하시네. 싸대기가 좀 많이 마렵네요. 예. 아, 견제가 좀... 아, 따갑네요. 예. 한마디, 한마디 하면은 이제 바로 견제 들어오세요. 무서워. 목소리는 사실 타고난 영역인데 좀 트레이닝으로 조금 좋아지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예. 예. 인천님은 어디 쪽이죠? 트레이닝인가? 아, 저는 태어났을 때도 인큐베이터에서 응애, 아응애, 아응애 이렇게 울었어요. 넓음이 있어. 어. 네네네. 동굴이시네. 네네. 바로 행동으로 울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오히려 높아지신 거네요. 아, 그렇죠. 지금 저는 사실 변성기도 없었습니다. 어. 예, 예. 아, 변성기가 오면서 오히려 얇아지셨네. 그러면 성우로 한번 해보세요. 신기하다. 아, 제가 성우 일을 했었어요, 예전에. 예. 그 원피스라는 드라 원피스라는 그 애니메이션 아시죠? 네네. 네, 거기 이제 루피 역할 하시는 성우분이 계셨는데 워낙 아, 바쁘셔가지고 아. 예, 잠깐 이제 시간 빌 때나 그럴 때 제가 이제 옆에서 그, 그 만화 작가분들도 예 이렇게 네네. 그 해주잖아요. 뭐 한다 그러죠? 옆에서 그 서브로 이렇게 그림 네. 그려주는 거 예 크로스, 그런 예. 예 그런 역할을 제가 좀 했었어요. 아, 아 그럼 그 밀짚모자 루피에서 그 밀짚모자 역할을 맡으신 거야? 야 상디, 내가 널 날려버릴 거거든. 오, 예, 아 제가 오, 예예예, 요 정도 좀 고무고무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상당히 흡사한데요. 아, 일단 요 정도까지 했었습니다. 요거 하고 8,700원 받아갔어요. 네, 야 상디, 오. 내가 널 날려버릴 거거든. 예. 어, 그거 하나로 8,700원은 완전 진짜 개꿀이다. 예. 아 그리고 이제 그 또 강수진 성우님이거든요. 예, 네. 그 성우님 성함이 근데 이제 또 명탐정 코난이라는 예, 애니메이션 때도 제가 좀 도와드렸었어요. 네, 해주세요. 뭐 하셨는데 거기서? 주말인가요? 제 이름은 남도일 탐정이죠. 오. 오,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브람 박사님. 야, 미라나. 예, 요 정도. 예. 루피 같은데. 오, 잘한다. 루피 같은데요? 잘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또 일본에 건너갔을 때 블리치라는 그 애니메이션에 그 바쿠야라는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예. 어. 마크도노로 크즈노이치. 몰라요. 니쿠조 코로 번커이.
혼자 좋아하시는데. 짠해요. 얼굴이 터지고. 혼자 하고 혼자 웃으시는데. 죄송합니다. 예, 예. 일본 갔을 때 좋은 일이 많았었거든요. 예. 아, 일본 플러스 좋더라고요. 아, 오덕이신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아. 쪽지가 이렇게. 카드는 한 장인 줄 알았는데 너라는 카드도 있었군. 나을님. 예예. 예. 방송 중이에요 혹시? 아, 뭐 형사님이세요? 아니. 아니 취조하듯이 물어보시면 제가 방송할 자유를 구탈당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근데 사람들이 말이 예 약간 토크력 딸리는 새끼들만 들어와가지고 제가 여기서 온갖 똥꼬쇼 다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못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다 찐따 새끼들이 아닌가. 방을 잠궈놨네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 방을 아 예예 예, 방송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아 방송 하세요? 예예예 예. 아, 방송이나 한번 할까 이제. 정신을 또 못 차리시는 것 같은데. 이거 아프리카 TV 같은 거 하면 저 입꽃밭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을 잘못하면은 님들 채팅이 다 보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아, 아. 말 잘못하면 나락가니까. 그럼요. 뭐 어때요 공인이세요? 나락이 뭐예요? 저렇게 모르듯이 욕하는데 굳이 말을 왜 해요? 괜찮아요. 근데 뭐 욕하면 욕하라 그래요. 방송 보고 있죠 당연히. 아 방송 어떻게 진행할까요? 네. 아이 굳이 뭐하러 말해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가지고 어차피 저는 그냥 제 할 말 하거든요. 원래 그런 거잖아요. MBC님은 근데 이 목소리 좋은 분들이랑 대화하려는 이유가 뭐죠? 저요? 아니 NPC님이요. 대리 만족이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좀 독특하시네 취향이. 근데 선생님님 목소리 계속 들으니까 좀 듣기 싫어요. 맞아요. 저게 이제 그래? 인위적인 스타일이고. 그러면 그냥 마이크 그럴 수 있죠. 돌려요. 끄면 되죠. 네. 맞아요. 끄면 되는데 왜 그렇게 계속 쳐 듣고 계세요? 눈이 당기네요, 눈이 계속. 네. 보는 목소리는 더 MBC님. 저는 뭐 좋다고 한데. MBC님 여기 토크온에서 이렇게 목소리 좋은 사람 구하지 말고 제가 뭐 모닝콜이나 이런 거 알바도 하고 있거든요. 얼마예요? 예. 아, 얼마예요? 한 건당 10,000원이요. 만 원이요? 네, 원하는 1년에? 대사로 제가 해드리거든요. 아 이름 넣어서 이렇게 깨워달라고. 섹스 보스. 어우. 야 타란트로 소리 질렀으면 돼. 이 야심한 시간에 섹보는 좀 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아무래도 불금이다 보니까 저런 분들이 예 날뛰죠. 아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금요일이 좀 불탔으면 좋겠네요. 오늘 토요일이에요. 아 토요일이네요. 제가 날짜가 개념이 없어서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아 저 소리 들으니까 네네 어떤 특정 사이트에 좀 접속을 좀 하고 싶어서 잠시 좀 마음을 좀 비우고 오겠습니다. 네. 네. 아 네네 네. 안녕하세요. 코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이 좀 조용하네요. 네네 방이 좀 조용하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글쎄요 이분들이 아무도 말을 안 하세요. 저는 이유는 방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요? 왜냐면 방장님이 직무유기하셨기 때문. 예? 네 엄마라니 시발려나. 아, 씨발, 패드립 듣네, 오늘. 개 같은 쌍년이. 미친 새끼인가.
열 마음은 좀 심했잖아. 아, 그럼 나을까? 인천 나을 오셨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코트 목소리랑 똑같다. 예예, 예, 맞는데 아, 지금 전방에서 패드립 먹고 와가지고 정신적으로 많이 지치네요. 오랜만에 했죠. 그걸 왜 이 방에서? 아니 그냥 이 정도 공감도 못해줍니까? 패드립 한 번쯤 다들 안 들어보셨어요? 아니 지금 내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는데 지금. 아, 본인 여자친구가요? 네. 어? 그 방에 시청자도 많으니까 어떻게 주선 한번 안 되나? 부산 사람인데. 근데 나락에 가가지고 아마 지금은 한두 명 볼 거예요. 아, 그래도 또 이제 또 빠지는 예, 예, 또 오지거든. 아, 근데 지금 굉장히 두 분 많이 무례하신데 네? 좀 얼굴 안 보인다고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얼굴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맞죠. 얼굴 앞에 있으면 그냥 꼬무룩 돼가지고 막 어? 찐따 마냥 구석에 처박혀서 으브브브 하지. 그러니까 그런 개 병신 찐따가 왜 내 상에서 여자를 구하세요. 조병신 새끼. 현실에서도 못 구하니까 여기서라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죠. 근데 어떤 여자가 이 방에 들어와고 당신이 매력을 느끼겠냐고요. 나는 현실을 직시하거든. 직시를 하는데 매력 어필을 못 하잖아요. 이 방에 여자만 데려오면 당신이 꼬실 수 있습니까? 현실에서 못 하는 걸 왜 내 상에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신기루예요? 병신 같은 새끼. 메타버스야? 미친 새끼 아닌가 이거. 아, 여자랑 아무런 시그널도 없다 그래가지고 혼자서 그렇게 미쳐가지고 발광해가지고 그냥 넷상에서 토크하는 여자들 꼬신다고 해서 본인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근본부터 잘못됐어요, 광장님은. 모든 것이 가능성을 열어놔야지. 그 말도 맞긴 하지. 그래요, 너무 여자여자 거리지 마세요. 아, 근데 오늘만큼은 여자여자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럼 그냥 시원하게 그냥 한번 빼고 오시면 되죠. 예? 저는 저렇게 여자 이꼬르 무조건 관계 이것만 생각하는 저런 인간들이 참 관계 포함돼야 되죠. 그쵸. 예. 어, 근데 오늘 코트님 그 뭐 생각보다 아프지 않은데? 표현도 못하고 병신 새끼. 아프지 않은데는 뭐야. 코트님 아, 다른 날에 비해서 오늘은 좀 공격적인 성향이 좀 안 보이네요 라든지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언어구사력 개딸려가지고 토크원 내에서만 주둥이 털 수 있잖아요. 그게 본인의 현실인데 왜 이걸 자꾸 뒤집으려고 하냐는 얘기죠. 팔자대로 갑시다. 그렇게 물고 싶나 지금? 물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평소 하던 대로 그냥 골방에서 그냥 용두질이나 하시고 그러고 하시면 안 되지. 나올 것 같은데? 예? 유튜브 각 안 나올 것 같은데? 각 나오고 있잖아요. 예. 좀 더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어휘력 개딸리는 새끼야. 네. 와, 오늘, 어, 아프지 않은데, 병신사. 어, 아프지 존나, 않으니까. 말 존나 못하네, 진짜. 오케이, 오케이. 아, 그렇게라도 한번 까봅시다. 방에 여자분 한 분 계셨던 것 같은데요? 있어요, 있어요. 닉네임 어떻게 되십니까? 잠만보님인가? 잠만보님. 잠만보 없습니다. 도망갔네요. 잠만보 없습니다 라고 하셨나요 지금? 와 신발. 방장님 저분이랑 잘 맞을 것 같은데요? 저분 남자친구 있대요. 근데 이제 방장에 도전 중입니다. 진짜 저는... 불공평하다. 방장님이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미 저분 남자친구가 있다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그 정도의 깡은 없지. 조물주는 존재하는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저주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마다 이 진동하는 주파수가라는 게 있어요. 아, 저는 여러분들이 참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루다님에게 제가 좀 묻고 싶은데요. 어, 네네. 그 사람마다 이제 종교의 네. 어떤 믿음이라는 게 각각 네네. 다른데. 네. 어떤 분들은 이제 마음속으로 봤다 그러고, 네. 어떤 이끌림을 받았다 그러고, 알 수 없는 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영적 이끌림 존재 네. 자기 마음속 안에 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내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 보여줘봐 보여줘봐 한다 그래서
네. 예, 이게 보일 수 없다라는 걸 알 텐데 이런 주제로 방을 만들었다는 것이 네. 그냥 사막 잡기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아, 왜 그렇게 예. 말씀하세요? 인천 나올 일단 나올님. 아, 근데 더우님 방을 나, 저는 저는 나올님 님은 1차원 쪽 욕구에 사로잡힌 그냥 1차원적인 욕구가 인간이 인간이라면은 어떤 영적인 거 어떤 고차원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하시고. 아니 아니 비하가 아니야. 흥분하시는데? 근데 그 코트님 저분은 그 아직 못 보셔서 그래요. 아 그래 저는 신을요? 저는 그쵸 짐승 예. 비스트 아니 그러면서 아, 여러분들은 신은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하시나요? 은혜를 받았거든요. 예. 아 은혜 입은 자세요? 아니 이렇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제가 은혜를 줬죠. 저 풍산계교 믿거든요. 님은 강퇴당해야 될 영혼이에요. 영혼의 수준이 너무 낮아. 그렇게 영혼에도 레벨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체벌적 천벌을 믿거든요. 사람마다 이 주파수가 있는데 인간님은 그러면 곤충의 영혼이네요? 예? 인간님은 영혼이 곤충이에요. 곤충. 곤충도 아깝죠. 예. 자, 아 어떻게 사, 난 진짜 신이 이럴 때는 진짜 신이 안 믿겨. 왜냐면 인간인한테 사람의 육신에다가 왜 저런 벼멸구의 영혼을 증거, 집어넣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증거 갖고 오세요. 인간님 제가 곤충의 영혼을 갖고 있다는 증거를 갖고 오셔야 제가 믿죠. 말투 사이비 같네. 일단 저는 이제 아카시 레코드에 접속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아니 아까 아카시 레코드 하시는데 들어보세요. 제가 어느 시간 동안 명상을 했기 때문에 이 주파수가 굉장히 짧은 인간님 주파수를 갖고 안경 있다. 혹시 볼록 렌즈 안경 끼세요? 아니요. 들어보세요. 눈이 굉장히 커 보일 것 같아 정면에서. 싫어요. 그 안경을 잘못 쓰다겠죠. 들어보세요. 아, 잘못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님 멜빵바지 입었어요? 도서관이라 그러죠. 아카시 레코드에 접속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본들이 다 보여요. 인간님 혹시 양말 발목 양말 신으세요? 인간님 멜빵바지 왜 입었어요? 인간님 팬티 왜 트렁크 입으세요? 왜 드로치 팬티 못 입으세요? 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관심을 주는 이유도 제가 영혼 쪽으로 역행으로 굉장히 뛰어난 레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님 왜 죽으면 지옥 가세요? 님들은 저한테 이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평생 지옥 갈 거예요? 지금 모든 오픈과 저한테 다 끌려 있어요. 제 영혼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죠. 아 영적인 이끌림이 당신에게로 갔다? 저는 그런... 한번 봅시다. 이로써 제 영혼을 가진 게 아니라 인간님 손에 쥐고 있는 라노벨 제목 10자 이상이죠. 인간님 혹시 제 코드도 인간님 콘센트에 꽂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님한테 능력을 준다면 가능하죠. 아니 인간님 꽂혀 긁으면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기 맨 위에 계신 여성분 있나요? 가능하죠. 아니 인간님 꽂혀 긁으면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 이거 소리 울리는 거 뭐죠? 이모티콘님 이모티콘님 고추를 긁는다는 게 아, 인간 내리세요 새끼 키우키우키우님 방금 고추 긁는다 저 여성분 맨 위에 계신 분 씨발년 이분 대답 말이 없어 씨발년이 일부러 저런다니까 난 씨발 진짜 무서운 게 사탄보다 더 이런, 무서운 게 사탄 말보다 더 무서운 게 여왕벌이야 씨발 지 부르는 거 뻔히 알면서 대답 끝까지 안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장수 말벌보다 무서운 여왕벌이 있는데 개빡친 저런 년들이죠 그러니까 아. 유튜버 우마를 불러서 퇴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 뭔 소리야? 아닙니다 I can't be your lead 뜨거운 편한 집은 왔냐 뭐 하시는 거야 지금? 아 저기요 No thanks 내 미래 쓰여 나의 노래 Yeah give me that But I'll be on my lion 눈빛에 서면 desire 1년 한 3년 전에 봤던 찰리푸스 다시 기억나요? 찰리푸스 기억 안 나요? 잊지만 내가 뜨거운 더 슈즈 무슨 말이 더 필요해 무심한 내가 끌어온 career 뭔 연애 뭐 저 높이 가줄게 내가 바랬던 세계 제일 걸그룹 데뷔하려고 그러나 저 왜 저러는 거야? 아니 발음도 별로 안 좋고 발성도 없고 그냥 노래라는 느낌이 안 들고 그냥 발음 맞다
철없는 여중생이 웅얼거리는 듯한 느낌이 나네요. Anti-frag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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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gonna break up, gonna break up. 의자도 컴퓨터 의자 아닐 것 같아. 게임 의자가 아니라 저기 주방에서 쓰는 그냥 저 식탁 의자 가지고 앉아갖고 저지랄하고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춤 추고 있다 씨. 예, 나갔네. 아 나갔잖아. 아. 아. 아니에요. 잘 듣고 있었는데. 예. 아 딱 봐도 대마를. 몇 분 전에 저러고 있던 거야? 한 40분 된 것 같은데. 40분 동안 관망하고 있었거든요. 관음식 마냥 관음하고 있었는데 아쉽네요. 아, 저런 원숭이 노름이나 자들 보고 계셨네요. 네. 다른방 가야지. 40분 동안 저지랄하고 있었대. 네? 안녕하세요. 오, 오! 진짜 코트네! 예, 반갑습니다. 진짜 아, 근데... 코트다! 오! 진짜 코트! 리얼 예, 코트인데? 예, 반갑습니다. 코트님!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근데 여자분이 계신가요? 어, 뚜아님이세요! 뚜아님이랑 대화 한번 해보세요. 누구요? 뚜아님! 뚜아님 있어요, 뚜아님. 아... 뚜아님... 방송 중이세요? 아, 네네. 방송 중입니다. 말을 하세요, 씹새끼야! 죄송합니다. 또원님. 네. 어이, 목소리가 좋으시네. 아니요. 근데 왜 꽈팅이 아니라 여자 한 명이고 남자가 이거는 조금 설명을 할 게 있는데. 예. 어 그쪽 이름 아니에요. 네. 그쪽 뭐라고요? 그쪽 이름 아니에요. 그쪽 이름 아니라고? 존나 여왕벌이네. 아, 뭐 뭐라는 거? 뭐 뭔 소린지 모르겠어. 어, 여왕벌 할게요. 네 일을 안. 네, 맞아요. 예? 네. 네 일은 안 한다고. 코트님 일이 아니래요. 아, 제 일 아니니까 알바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있어라. 네,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코트님 말귀를 잘하는 수준이네. 아, 그게 아니라 좀 어휘력 못 달리네요. 병신 같은 년. 괜찮아요. 말은 똑바로하지. 방어구제 적대네. 아니, 저런 저런 뭐 아이 검증도 안 된 저런 년을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가요? 니는 검증됐냐 이 새끼야? 저는 어디 까먹거리냐고 지금 오래오래 저는 코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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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원숭이 우리도 아니고 누가 얘기하니까 코트님 근데 네네 또원님 제 친구가 진짜 팬이거든요. 여자분이에요? 남자인데. 아, 씨발 그런 말 아니 근데 마세요. 후원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아 근데 아무튼 뚜원님. 아 네. 뭐 이 방에서 뭘 얻기 위해 이 방에 계셨나요? 이게 다 남자 아홉 명이고 본인만 여잔데. 아마 저를 얻기 위해 기다리신 것 같아요. 얻기 위해서는 없고요. 진짜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 근데 난 뚜원님 되게 역겹네요. 이 방에 그래도 뭔가 설레임을 가지고 들어오신 남자분들도 계신데. 아 그래요? 그냥 여기서 하나의 본인에게 유익거리잖아요. 또원님 토큰 자주 안 하시잖아요. 이 방에 있는 침팬치 보노보 원숭이 새끼들은 진짜로 여러분들이 여자분이랑 잘 되길 바래서 들어온 애들이 많을 텐데 님은 그냥 하나의 유익거리 장난감으로 여기시고 그냥 맞아요. 방에서 여왕벌 유사 여왕벌 짓 하시는데 수원님 아 나쁜 그 진짜 좀 좀 그렇네. 저희의 마음을 처참히 짓밟았어요. 수원님 혹시 제 날개 아래 거하실래요? 네. 아 저 벌써 말도 잘 못하잖아요. 제가 나쁜 일 근데 또원님도 좀 이해가 가요 한편으로. 왜냐면은 밖에서는 이렇게 주목 못 받다가 이렇게 또 토큰 들어오면 굉장히 대우가 달라지잖아요. 아니 근데 또원님 대학원 다니고 계세요? 방관리 안 하십니까 방장님? 아아 예 됐네. 아 인천나올님 예예 근데 돈 빌려주신 거 받으셨나요?
예, 이번에 받았어요. 수요일 날. 아,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아, 저기 네. 땅콩님이 계속 올리는데 아, 씨발 방관리 족같이 하네. 방장 개병신 새끼. 야, 진짜 씨발 다시벌레 새끼네. 아니, 다시벌레 게이지 올라가는 거 딱 땅펀 쟤밖에 없는데 이제서야 방 이제서야 강퇴하네. 아, 와. 그럼 네가 파세요, 병신아. 예, 제가 파보겠습니다.